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무리를 대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인사의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같은 선상이에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대검찰장, 대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위권한이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유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수사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해서 보자 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아니죠, 않는 아니죠.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다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행안부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